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김기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은 세월호 침몰 참사, 그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참담한 사건이었죠. 그러한 부조리를 잊지 않고자 저는 가끔 이제 인터넷에 세월호 기억 팔찌라고 하죠. 그 고무 재질로 된 노란색 그 팔찌를 선물용 내지는 뭐 제가 착용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쪽지에 적힌 글, 그 글에 담겨있는 내용이 구구절절 공감되고 참 감명이 깊어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의 오프닝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귀 기울여 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세월호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한 구조 영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꾸만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자꾸 잊으라고만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봄에 그 사건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고 우리는 모두 함께 힘들어했고 고통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통의 치유는 지연되고 진실은 흐려지고 본질에서 엇나가는 동안 우리는 조금은 지쳐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천막을 다들 아무렇지 않게 스치듯 지나가고 노란 리본도 어느샌가 조금씩 자취를 감추어갑니다. 정말 이대로 시선을 거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때의 그 고통에서 멀어져도 될 만큼 우리는 그 고통을 온전하게 치유했을까요?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를 조금은 더 보듬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자랐는데요.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한 마리만 팔아도 그 어미소가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게 시끄럽다거나 하지 않고 다들 소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족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슬픔의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유족분들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입니다. 방송인 김재동이 세월호 유가족분들 앞에서 한 말의 일부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토록 큰 고통이, 큰 시련이 어떻게 쉽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쉽게 해결되리란 보장도 없고 계속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있기엔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금기시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떠올리지 않다 보면 당장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언제든 다시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큰 시련이 닥쳐온 이유를 알아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토록 아팠던 큰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덮고 외면하지 않은 채 진정한 치유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팟캐스트 책 읽는 라디오라는 방송에서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로 쓰였던 글이라고 하네요.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서 이 진행자분이 이 쪽지에 온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공감하는 내용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토록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그로부터 1년, 우리 사회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모두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81방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오랜만입니다. 예. 방송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오랜만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밖에서 한 달 동안 못 봤으니까. 아, 저요? 네. 저는 뭐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축구장에서 보고요. 네, 네 축구장에서 보고. 커피 마시고요. 네. 예, 방송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지금 축구방 쪽에서 활동이 활발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 자리를 잡아야 돼요. 네. 영화방은 이제 기사분들이 계셔서 좀 듬직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곳은 지금 한번 삐걱거리면, 예. 안정화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페이스북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했던 당일 배송 축구방, 근데 왜 갑자기 방을 갈아엎었어요? 너무 이렇게 고정층, 네. 네, 고정된 시각으로 보실까봐 원래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합친 거죠. 네. 네, 합쳐갖고 짬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유입되는 이방 사람들을 다 합치려다 봤는데, 네. 생각만큼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간 해외 축구랑 당일 배송 축구가 합치려고. 네, 근데 이제 당일 배송을 계속 쓰니까, 네. 예전에 당일 배송 들었던 분들만 들으시는 것 같고, 주간 해외 축구에 대한 존재감은,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일 배송 축구방 시즌2죠? 네, 시즌2입니다. 네, 그쪽 한번 관심 있으시면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예, 축구에 대한 이야기,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모두나 나누니까, 예,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제81방 영화 정골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화 정골 방송을 한번 했었죠? 한번 했어요. 저희가 구정 특집으로 한번 했었는데, 네. 반응이 댓글이 없으니까 반응을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겠고, 네. 어찌됐건 이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한꺼번에 모여있는 영화들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짬시킨다고 할 수 있죠. 그 지난번 영화 정골 방송이 아카데미와 영화 정골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정골 방송은 재개봉 영화들과 영화 정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거, 뭐 그리고 김 기사가 본 거 수를 합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김 기사도 영화를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서 이번 방송 굉장히 알차게 보내질 것 같습니다. 최근 영화계의 특색 중에 하나가 이 재개봉 영화들을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CGV 같은 경우에 모던 타임즈, 그리고 최근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뭐 이런 영화들을 개봉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컨텐츠에 좀 부족, 이런 것들을 옛날 영화를 통해서 메꾸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향수인가요, 향수? 네, 생과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노렸죠. 네. 네. 생과 치히로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봤는데 그 향수를 제대로 좀 느꼈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 돌았습니까? 예, 그럼요. 찔끔찔끔거렸죠. 네. 저는 그 영화 말고 이번에 재개봉 영화들을 또 강남에서 조이엔 시네마라는 극장이 있어요. 거기가 배급사도 있거든요. 조이엔 클래식이라고. 네. 근데 그쪽 배급사에서는 좀 오래된 영화들을 재개봉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급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몇 편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들 중심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이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 기획 마케팅실로부터 무슨 이 영화제에 대한 광고를 좀 해달라. 네,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네. 네,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메일을 보내실 때, 우리 팟캐스트가 어떤 팟캐스트인지 이런 거는 좀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 매너가 안 됐네요, 마케팅팀에서. 네, 좀 무비신의 영화방 팟캐스트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든지. 너무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 나요. 네, 이런 거는 뭐, 대충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하나 더 하자면, 네. 그 빅 이슈라는 잡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네, 그 빅 이슈라는 잡지에 제가 정기적으로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입니다. 예, 그 봉사한다는 느낌으로, 네. 예, 글을 쓰시는 건데, 굉장히 뜻깊은 일에 동참하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지면에 제 글이 인쇄된다니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네, 매달 1일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나온다고 하는데 매달 네. 1일판에 제 글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고 즐겁게 좀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이든 뭐 댓글로든요. 네, 노숙인들의 자활, 뭐 사회 복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잡지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뭐 보통 역 앞에 많이 팔죠. 네, 지하철역에. 지하철역 좀 큰 지하철역이면은 예, 많이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목교역 옆에서도 맨날 어떤 아저씨가 그 파시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라뇨? 선배님 어떤 아저씨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댓글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네. 빨리빨리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거라서요. 네네. 네. 그린라이트님입니다. 고정 멤버가 없어 캐릭터가 없이 산만함. 방송 질적 기복이 심함. 혼자 하다가 가끔 게스트 참여가 나을 듯. 때문에 메인 MC 캐릭터도 무색무취. 지금 방송의 색으론 고정 청취자보단 단편 청취자만 생김. 모 팟캐스트 PD로서 아쉬움 남깁니다. 영화 팟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팟캐스트 PD신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거 근데 저는 이분 다른 팟캐스트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영화 다른 팟캐스트 거기서 댓글 본 것 같아요. 아, 참 고정 멤버가 없어서 캐릭터가 없이 산만함. 네, 사실 산만하죠. 방송 질적 기복 심함. 네, 심합니다. 혼자 하다가 가끔 게스트 참여가 나을 때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럼 제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때문에 메인 MC 캐릭터도 무색무취. 아, 무색무취. 이게 가슴에 팍팍 꽂히네요. 네. 어떻습니까, 박회사? 글쎄요. 그 고정 멤버가 없어 캐릭터 없이 산만함. 괜히 제가 찔리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분명히 고정 멤버 있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방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방송처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게 그 기복이 심함,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거예요. 그 호흡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좀 어색, 처음 하면 좀 어색하니까요. 어색함 뭐 이런 거 있어서. 예, 어쨌든 좀 찔리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예. 필명은 그린라이트보단 좀 레드라이트가 어울리지 않나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비수를 퍽퍽 꽂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러브준님입니다. 김 기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안티도 관심이라잖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인기 있는 시체라네요. 이건 뭐 깐 건가요?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깐 건데 울라는 거죠? 네. 아직 안 울었는데 울라는 거예요. 아니, 거의 통수인데? 네. 뒤에서 깐 건데? 네.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응원에 응원 맞죠? 네. 네.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데시마님 박준영이 서울로 돌아왔어요. K리그도 개막했는데 당배방은 아직이네요. 언제 컴백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라데시마님. 라데시마님도 거기다가 이제 옮겨오셔서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아, 엄청 달더라. 엄청 달고 계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애청자한테 무슨 말이야. 예, 아,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당일배송님. 예, 당일배송님입니다. 네. 안 좋은 댓글이 덜어 보이는데 스폰지밥 방송을 들이... 아, 당일배송님이구나. 좀 경건하게 읽겠습니다. 스폰지밥 방송을 들으니 악플 관련해 광기사님과 웃음 섞인 얘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누가 뭐래도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반기는 애청자들이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취업 고민에 빠져 댓글을 달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출퇴근길에 무비씨네 방을 들으며 다니고 있어요. 커피 기프트콘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박기사가 이렇게 잘 읽을 수도 있네요. 아... 침착해야죠. 그동안 대충 한 겁니까, 진짜? 네, 정말 진중하게 읽었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이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신 걸로 저희가 간만에 만찬을 한번 들었죠? 저희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한 네. 사담을 나누면서 네. 예, 커피숍에서 예,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아까 전에 또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오늘요? 예, 네. 혹시 안 드셨으면은 빨리 드셔야 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기 때문에 쿠폰 같은 건 자꾸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인증샷 저번에 찍었던 거를 네.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지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용하게 올렸고 지금 여기 댓글 후기에도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또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일 배송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스펀지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네. 광기사님 목소리 엄청 매력적이네요.
고상하면서 차분하고 훈남 포스 나오실 듯. 이런 댓글 여성이면 좋겠지만 저는 남자인 게 함정. 이야, 이거 참 좋은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관계사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그 가라앉은 목소리 약간 그런 게. 네. 예, 설득시키기 딱 좋은 목소리인데, 훈남 포스는 제가 아직 얼굴을 맞대보질 못해갖고, 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남자분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댓글 읽어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영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너무 좀 많다 보니까. 네. 다음 방송에 읽어드리고,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오늘 다룰 영화가 총 7편이에요. 맞네요? 네, 이미테이션 게임, 채피. 이 두 편의 영화는 지금 실제로 개봉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5편, 그러니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당산대형, 모던타임즈, 천녀유원 1, 2 같은 경우에는 재개봉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총 7편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미테이션 게임과 채피,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세 편이 박기사가 보고 온 건데, 네. 먼저 어떤 것부터 할까요? 가장 좀 이렇게 얘기할 것도 좀 그나마 좀 많았던. 네. 사실 이거 영화를 본 게 저도 한 두 달,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생생하게 나지 않습니다. 네. 네, 생생하게 나지 않는데 어찌됐건 가장 그래도 인상 깊게 봤었던 영화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센과 치히로인가요? 아, 이미테이션부터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테이션 괜찮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굉장히 좋게 봤고 이 영화 자체 그리고 주연 배우들. 네. 주연 배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사실 박기사랑 지난 1년 같이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박기사가 지난 1년 동안 극찬을 한 영화가 드물어요. 네, 그렇게 많진 않죠. 근데 2015년이 되자마자 뭐 영화만 보고 오면 다 좋았다. 작년보다 네. 훨씬 제 취향에 맞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딱 피부로 느껴집니까? 네. 확 느껴집니다. 아니, 작년엔 극장 갔다 오면 다섯 편 보면 다 별로였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봤던 게 막 영린. 네. 스파이더맨 2. 그 다음에 또 한 번 까게 되네요, 그거. 뭐요, 어떤 거요? 네, 청춘학당. 네, 그딴 걸 봤으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질적으로 네. 괜찮은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미테이션 게임. 예, 이거 저는 사실은 외국 배우들 있잖아요. 네. 외국 배우들을 보면서 연기를 되게 잘한다라고 느끼거나, 외국 배우들이 하는 감성, 이런 네. 감성 연기를 보면서, 눈물이 흐를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되게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네, 네. 저희랑 인종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말도 좀 다르고 말도 다르고요. 말에서 전해오는 느낌이랑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정말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 슬픈 영화였어요? 슬픈 영화죠. 그 베네딕트 컴버베치죠. 이 영화를 보고서 이 사람 영화는 무조건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박기사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볼까 하고 싶었던 게 전에 비긴 어게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었던 그분 이름이 뭐지? 키라 나이틀리요? 네, 키라 나이틀리가 몸매를 가지고 박기사가 비난을 좀 했잖아요. 너무 이제 말랐다, 네. 빈약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키라 나이틀리가 여기서도 말랐죠. 네. 말랐는데 키라 나이틀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옷들이 고전 옷들이에요. 약간, 네. 약간 이렇게 하면은 되게 고상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현대적 옷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실화죠, 심지어 실화니까 네. 예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옛날풍의 옷들을 입어요. 그래서 되게 좀 고상스럽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네, 예뻐 보였습니다. 네, 이 영화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의 이야기인데 그 실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동성애 이쪽 코드가 좀 나오다가 그렇죠. 결국 죽자게 되잖아요. 예, 예. 자살을 선택하는 아마 동무들 사과 먹고. 네, 자살 그게 또 루머기도 한데 네. 어찌됐건 가장 강한 루머가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사실은 찍었다고 해요.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독이든 독 묻힌 사과를 베어물고 죽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방에서 쓰러져 있어 죽은 거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사과를 깨물고 죽은 장면을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 장면을 도려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가 집중하는 게 그 전쟁 부분인가요? 아니면 동성애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연애라거나 개인사? 개인의 고뇌죠.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외골수예요, 외골수. 네. 외골수 천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세계 2차 대전을 막았던 게 이 한 사람의 영향이 되게 컸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네. 하지만 이제 동성애라는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는 중범죄죠. 네. 중범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인이 처참하게 잊혀지면서 되게 비극적으로 죽었다라는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기도 했고요. 네. 실화를 바탕이라고 해서 그런지 좀 더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번에 각색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야기가 좀 탄탄하고 드라마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를 하고요. 나중에 DVD 나오면 봐야겠어요. 예, 예. 다음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채피입니다. 채피. 사실 채피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좀 기대가 됐던 게 이 영화 감독이 옛날에 그 남아공에서 그 무슨 영화였죠? 디스트릭트 9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 네. 영화를 좀 매력 있게 찍었기 때문에 사실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재밌었죠.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사실 그 영화를 기대하고 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실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이 로봇 나오잖아요. 네, 같은 로봇이기도 하고요. 그때 외계인이었지만. 네네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의 뭐 편집이나 뭐 이런 거, 연출이나 이런 거는 되게 독특하게 그때만큼 잘 하긴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게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심야 네. 새벽 영화를 봐서 굉장히 좀 피곤했는데 예. 네.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게 다 겹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녹음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심야 영화를 이걸 봤어요 굳이? 아 이거 원래 딴 거 보려고 했는데 네. 예, 이거를 보게 됐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거를 보고 나서 김 기사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갖고 네. 같이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했었는데 보고 나서 저도 얘기를 안 한 거죠. 네. 추천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혹시 로봇 격투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네. 로봇 경찰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예전 영화 중에 AI. 네. 아시죠? 네. 그거랑 약간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재미없었어요? 난 엄청 AI는 재밌었는데, 이거는 네. 그만큼의 재미는 좀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아, 느낌만 비슷하고? 네. 그래갖고 뭐,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찌됐건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는 했었는데 네.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아 이거는 감동의 연속이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 영화를 학교에서 누군가가 틀어줬었는데 네. 울었어요. 네.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면 우리 남고잖아. 네, 남고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네, 그 울만한 분위기 아니었을 텐데. 아, 학후 그 조연이죠. 네. 학후랑 이제 치히로랑 헤어질 때. 아,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개봉된 영화에서도 또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그 혹시 단발머리 남자애가 학후입니까? 네, 그 네, 학후입니다. 그 용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대였고요. 네. 지금은 이제 30대 접어들었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감성은 참 똑같이 남아있구나라는 거를 영화관 나오면서 좀 느꼈습니다. 아, 그 감흥이 그대로 왔어요? 네, 그대로 왔습니다. 제가 저도 한 10년 만에 본 거인데 굉장히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개봉하는 애니메이션들이 몇 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 이후에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이후에 지브리 스튜디오 전체가 지금 후계자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접었죠 이제. 네 거의 뭐 네 접었고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영화가 여전히 이렇게 국내 재개봉을 통해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으는 거 보면은 수요층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뭐 예전에 추억을 느꼈던 분들은 쉽게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산에서 이거 지브리 스튜디오 네. 전시회 같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브리 영화들 하면 뭐 이웃집 토토로부터 해서 뭐 원령공주니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센과치히로 참 기억이 많이 남았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붉은 돼지. 붉은 돼지도 한번 재개봉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극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줄줄이 나오네요. 예, 그럼요. 저 역시 붉은 돼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사람은 모두 죽는군. 이런 대사들 멋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재개봉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상당히 대규모 재개봉이었고, 많은 흥행을 성공적으로 거뒀지만, 그쵸. 그에 맞먹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모던 타임즈죠. 찰리 채플린 이야기죠? 네, 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중절모를 쓰고, 그 다음에 코스염을 붙이고,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캐릭터가 리틀 트램프라고 해요. 근데 그 탄생 101주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100주년에 재개봉 안 해놓고, 101주년에 재개봉 하는 거 보면은 갖다 붙이기죠. 네, 어느 정도 의도가 잘 읽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101주년을 맞이해서 국내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판으로 해서, 다시 이제 CGV 위주로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저 보고 왔고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아, 했어요,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이미 개봉했고.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자체가 상당히 풍자적인 영화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부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볼트랑 너트 이런 거 조이는 작업 때문에 계속 획일화된 작업이죠.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다가 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오는 네, 편집증적인 모습이 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게 미국의 포드사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찰리 채플린이 신문에서 읽고 그대로 영화에 반영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공장 안에서 약간 자동화, 기계화되는 모습들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나가서 잠깐 땡땡이를 치는데 화장실에 갑자기 스크린이 와가지고 CCTV 감시를 하다가 사장이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이지 요즘 세태를 좀 풍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이 찰리, 떠돌이 찰리의 캐릭터가 이제 회사에서 나와요.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서 깨지면서. 근데 그 파업을 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왜곡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파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절박하고 실제로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나 언론에서는 이 사람들 폭도다. 뭐, 광적으로 뭔가를 부수고 있다. 점거하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 상황적인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로 풍자적인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모던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영화만세 방송을 마쳤어요. 네, 영화만세 방송이 이제 만나영이라는 방송으로 개편이 되는데. 아, 만나영. 한번 광고해 주시죠. 네. 만나영. 아, 만약 나에게 영화 팟캐스트가 있다면, 우리가 천작가랑 같이 카페에서 차 한잔 하다가 이름을 좀 쌈박하게 바꿔야겠다 하다가 나온 거고요. 이제 영화만세 방송을 만약 나에게 영화 팟캐스트가 있다면 이라는 팟캐스트로 따로 독립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 네. 방송 많이 찾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네. 영화는 사실 이게 그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네, 지나간 영화가 보니까. 오히려 검증이 됐다는 측면에서 네. 나을 수가 있는 거니까. 검증된 영화를 이제 김 기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설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방송이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영. 뭐라고 했어요 방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영. 그 지금 영화만세가 9편까지 올라갔어요. 설국열차까지 올라갔는데 그 만나영이에요? 아니요 영화만세로. 예. 그런데 이제 만나영 첫 번째 방송이자 영화만세로 치면 10번째 방송이 비상이라는 축구 다큐멘터리가 될 겁니다. 그 방송은 이제 박 기사랑 같이 녹음을 할 거고요. 네. 예. 그 다음 방송에 이제 모던 타임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꼼짝없이 그냥 옹매버리네요. 네. 네, 근데 비상이라는 영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파울볼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빅이슈 기구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분 오늘 난리던데? 네, 요즘 빈볼 때문에. 네. 지저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그런 구석이 있는데 또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매력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일본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거 갖다가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스포츠를 배경으로 한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보다 더 실제적인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걸 포착한다는 것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상이라는 영화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모던 타임즈의 이야기는 마쳤고요. 다음으로 다뤄볼 영화가 당산대형입니다. 처음 들었네요, 그거는. 당산대형, 이소룡의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소룡 하면은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용쟁호투, 그다음 정무문, 사막유이 이렇게들 기억하시는데 사실 당산대형이 이소룡의 데뷔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처음으로 절권도가 보여지기도 했고요. 이소룡이 원래 아역배우 출신인데
아역배우 때는 사실상 이소룡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소룡의 무술영화 본격적으로 찍었던 그 당산대왕이 첫 번째입니다. 이 당산대왕 보시면 사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전형적이에요.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그 액션 스타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뭐랄까 영화의 힘이 있어요. 그 혈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자잘한 인물들 말고 이소룡이 딱 등장할 때 그 표정, 그 날라차기, 흔히 막 패러디되고 그러잖아요, 그 날라차기.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날라차기 하면서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존재감 있는 액션 스타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 요즘 세대로 치면 옹박. 네. 옹박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죠. 그 옹박, 분노의 질주에 이번에 나와가지고 활약하더라고요. 예, 예. 톤 여자 씨. 예. 네. 하지만 그 옹박보다 존재감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걸 당산대왕을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그 감자칩을 먹으면서 악당을 깨부수러 정원에 들어가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검정 고무신 같은 거 신고 그 감자칩 같은 거 씹어 먹으면서 정원에 들어가서 애들을 다짜고짜 두들겨 패는데 그 장면이 정말 매력 있어요. 성룡처럼 웃기지도 않고 이영걸처럼 진지하기만 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매력이 있는 액션스타였다. 이소룡의 매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쌍절곤도 멋도 없던 그냥 절권도 하나로 승부하던 당산대왕의 이소룡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봅니다. 그 영화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조이엔 시네마라고 아까 말씀드린 강남 신사동에 있는 영화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천녀유혼 원투예요. 이 영화가 왜 재개봉을 했느냐?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벌써 몇 주기 됐네요. 아, 장국영? 네, 네.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죽은 장국영. 그 기일에 맞춰서 천녀유혼 1이 먼저 개봉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천녀유혼 2가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 천녀유혼 1, 2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잊기 힘드실 겁니다. 영화 자체가 판타지죠. 판타지고 네. 약간 무협보다는 일종의 요괴들 많이 나오는 그렇죠. 중국산 네. 판타지입니다. 요괴가 그렇게 많이 출연하고 저는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요즘에 이제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막 이런 영미권 문학의 그런 판타지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쪽의 판타지도 결코 그들에 뒤지지 않을 텐데 그럼요. 왜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강시 있지 않습니까? 강시? 강시, 네. 네. 그런 영화들이 좀 부흥해야 합니다. 아, 격을 확 낮추네. 강시 왜? 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강시 영화 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 강시 나올까봐 밤에 잠도 못 자는 적이 몇 번이었는데요. 강시는 정말 네. 굉장합니다. 굉장한 캐릭터예요. 네. 네. 그런 캐릭터들을 왜 요즘엔 못 살리고 있나? 왜 우리가 그네들의 영화만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천녀유혼 1 같은 경우에는 키아누 리브스의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금연 영화 중에서는 거의 손꼽히는 작품인데 네. 그 영화에 몇 년 앞서서 그런 테마,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구출해 나오는 그런 판타지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그런 뭐랄까요? 그 다른 종족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과 귀신, 인간과 드라큘라 뭐 이런 사랑 그런 것들의 보여짐도 있습니다. 천녀유혼 1, 2 모두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이나 이런 참신한 부분들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더 이상 찍지 않고 있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너무 정형화된 그런 장르들을 받아서 다시 그냥 약간만 바꾸는 그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마음으로 보게 됐던 두 편의 영화였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7편의 영화였습니다. 맞네요. 네. 이미테이션 게임, 채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당산대형, 모던타임즈, 천녀유혼 1, 2였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재개봉할 영화들이 많아요. 지금 개봉해 있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세르지오 레오네의 정말 역작이고요. 그 영화 말고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대만 영화 있어요. 주걸륜 나오는. 그 영화라거나 뭐 여러 편의 재개봉 영화가 요즘에 거의 트렌드다 할 만큼 계속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극장에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영화, 좋은 영화들은 또 만나영에서 네. 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나영. 네, 네, 만나영. 그렇습니다. 만나영 검색하면 나오죠? 글쎄요, 뭐 안 해봐서 나오려나요? 팟빵에서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팟빵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예, 예. 네. 만나영 검색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방송에 별점이나 이렇게 하트 같은 거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간간이. 네. 네. 아주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방송 듣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요. 네. 밖에서 아니죠? 아, 네, 아닙니다. 아, 이거 어떤 분이 저희 방송에 광고,
그걸 계속 눌러주세요. 아. 저희 어플을 확인해보시면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광고를 눌러오면 돈이 나온다나 봐요. 네, 근데 저희가 1,000원이 벌써 모였더라고요. 아,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5만원을 모아야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네. 이 추세면 5년 후에. 예, 한 5년 뒤에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일배송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아, 예, 예.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정골 방송을 해드렸는데, 정골 방송의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청취율이 많이 나오나요? 비슷하게 나와요. 저희 나와요? 방송이 어떤 방송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네, 네. 다음 방송은 분노의 질주. 네, 분노의 질주입니다. 네. 그건 이제 따끈따끈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